오늘은 서해안에서 가장 멋진 오션뷰를 가지고 있는 당진 로드 1950을 소개합니다. 내비게이션 검색량 1위를 자랑할 정도로 소문난 카페인데요. 서해바다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쪽빛 푸른바다가 인상적입니다. 카페의 이름답게 1950년대 미국의 거리를 재현했는데요. 오래된 스포츠카, 빨간 전화부스, 색이 바랜 의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철길 위를 걸으며 이국적인 분위기에 취해보세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노란 스쿨버스도 보이네요. 카페는 전반적으로 레트로 감성인데요. 쉽게 구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소품들로 거대한 공간을 메우고 있습니다. 층고가 높고 같은 층 안에서도 단을 나누어 바닷가 반대쪽에서도 해안선이 보이도록 설계한 센스가 엿보입니다. 1층은 바깥 정원과 연결이 되어 창밖을 통해 야자수와 바다가 어우러져 제법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열대휴양지에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1층과 1.5층은 아이 동반 가능한 공간으로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테이블이 있으니 취향에 맞게 자리를 골라보세요. 2층부터는 안전상의 이유로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데요. 카페의 중앙을 뚫은 메자닌 복층 구조로 2층 어디에서든 1층의 메뉴와 카운터가 보입니다. 바닷가 방면의 좌석에서는 탁 트인 멋진 서해바다를 조망하기 좋고 반대쪽 좌석은 단을 높이고 계단형 좌석을 배치해 오션 뷰뿐만 아니라 1층부터 3층에 이르는 카페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목재 테이블, 오래된 포스터, 빈티지한 의자가 분위기를 한껏 더합니다. 물이 빠졌을 때 방문하면 갯벌 뷰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3층은 루프탑인데요. 인조잔디 위에 인공 야자수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미국의 도시들을 가리키는 표지판으로 한껏 분위기를 더하네요. 카페 앞쪽으로는 넓은 정원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얀 모래를 깔아놓고 인공 야자수 나무와 벤치를 설치해 열대 휴양지 느낌을 냈습니다. 선베드에 누워서 푸른 바다와 서해대교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음에도 화면에는 추위가 담기지 않아 다행입니다. 어디서 한 번쯤은 봤을 법한 포토존은 다 모여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네요. 봄이 되면 넓은 잔디 정원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공간을 대관해주기도 하며 정원이 워낙 넓어 부담없이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해안가로 내려갈 수 있는 길도 잘 정비해 놓았습니다. 음료 가격은 8,500원부터 9,000원 사이며 다양한 빵과 브런치를 판매합니다. 가볍게 드라이브 즐기며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당진 로드 1950이었습니다.